포토샵 공부 어떻습니까? 포토샵 이만한 책을 갖다 놓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 이렇게 포토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 뭐 아주 쉽고 재밌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한강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한 가지씩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렇게 공부라는 거는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에디트 메뉴입니다. 에디트는 말 그대로 편집이죠. 편집은 이렇게 잘랐다가 붙였다가 복사했다가 그리고 뭐 사이즈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뭐 변형시켰다가 이런 기능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에디트 하나하나 짚어 보실까요? 네, 에디트는 여기 보시면은 메뉴바 바로 옆에 바로 위에 보면은 타일 바로 옆에 에디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에디트를 클릭을 하면은 또 이렇게 하위 메뉴들이 쭉 나왔죠. 자, 이 많은 기능들이 다 에디트에 속하는 기능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언두 기능이죠. 컨트롤 Z입니다. 제가 금방 작업한 거를 지우고 싶을 때 컨트롤 Z를 많이 사용하죠. 네, 제가 에어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우고 싶다 이러면은 에디트에서 언두를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언두 에어브러쉬가 나왔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축키를 자주 사용합니다. 컨트롤 Z를 클릭하면은 또 금방 했던 그 명령을 또 취소하는 그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 제가 금방 에어브러쉬를 한 것이 다시 나타났죠. 다시 컨트롤 Z 없어졌죠. 자, 이게 바로 금방 실행한 명령을 취소하는 기능이 컨트롤 Z입니다. 네, 언두, 컨트롤 Z. 저는 컨트롤 Z로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컨트롤 Z 바로 밑에 보면은 스텝 포워드가 있고 스텝 백워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취소할 때도 하나하나씩 취소를 할수 있고 그리고 복원할 때도 하나하나씩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네, 브러쉬로 제가 하나하나씩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에디트에 가서 스텝 백워드를 한번 선택해 보죠. 자, 금방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 이미지가 없어졌죠? 또한번더 해볼까요? 스텝 백워드. 또그 다음 이미지가 없어졌죠? 자, 이게 바로 스텝 백워드 기능입니다. 스텝 포워드는, 자, 클릭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 게 하나 이렇게 되살아났고요. 그 다음 또 작업한 게또 스텝 포워드. 또 마지막에 했는 게또 살아났죠? 이런 기능입니다. 컨트롤 Z하고는 좀 틀리겠죠? 컨트롤 Z는, 금방 작업한 것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기능인데, 스텝 백워드와 포워드.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기능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복원되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페이드입니다. 페이드는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색상 보정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줬는데 그 효과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한번더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 페이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죠. 자, 5.0 버전에서 페이드는 필터에만 있어가지고 필터의 기능만 제어하고 수정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6.0 버전으로 에디트에 붙어서 이제 전 기능들을 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시죠. 네, 제가 이 파이란이라는 이런 이미지 속에서 제가 한번 색상 보정을 해보죠. 자, 어드저스트에서 휴 세츄레이션, 컨트롤 U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한번 컬러 변형을 한번 해보죠. 아주 재밌죠. 이러한 기능을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함으로써 이러한 효과가 많이 나는 거는 포토샵만의 강력한 장점이겠죠. 자, 여기에서 제가 OK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좀더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말했듯이 이 페이드 기능을 이용하면 되죠. 에디터에서 여기 보시면은 페이드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페이드 휴 세츄레이션이 있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페이드 창이 나타났죠. 그리고 페이드 창을 보시면은 오페스티가 있고 블렌딩 모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렌딩 모드가 있습니다. 블렌딩 모드는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오페스티 부분을 제가 한번 조정해 보죠.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색상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는 좀 틀리게 색상이 이렇게 변하겠죠. 아주 미비한 그러한 효과들은 이 페이드에서 충분히 수정 가능하겠죠. 거기다가 좀더 다른 효과를 주고 싶다 이러면은 블렌딩 모드에서 뭐 스크린을 한다든지 뭐 멀티플라이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기능을 쓰면은 아주 재밌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오버레이 있고 하드라이트.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든다. 큰 수정은 아니지만 자그마한 수정을 함으로써 이미지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때 이런 페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OK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어떠세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카피, 컷, 페이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축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손이 먼저 갑니다. 카피, 컨트롤 C, 그리고 컷, 컨트롤 X, 페이스트, 컨트롤 V, 붙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트롤 Z, 아까 이야기했죠? 취소하는 거. 컨트롤 Z, 컨트롤 C, 컨트롤 C, X, 컨트롤 V. 이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손이 막 돌아가죠. 여러분도 이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첫 번째로 컷입니다. 제가 선택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두 사람의 얼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에서 컷입니다. 컨트롤 X죠. 컷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라지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타났죠. 이 하얀색은 옆에 보시면은 이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하얀색의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페이스트 컨트롤 V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방금 선택한 이 부분이 이렇게 잘라져서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레이어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났죠. 네, 그 다음에는 카피죠. 카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로 한번 해보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C입니다. 카피. 컨트롤 C를 클릭하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도 지금 변함이 없죠. 복사한다는 뜻이니까 컨트롤 그리고 페이스트입니다. 컨트롤 V죠. 페이스트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에 또 다른 레이어 하나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카피가 되었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선택을 하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이러한 카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바탕을 선택하고 하고 나서 컨트롤 X, 컨트롤 V 카피 이게 X 자른다 그랬죠? 컷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피 머지드입니다. 카피 머지드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이는 그런 기능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가 이렇게 쭉 많죠? 제가 금방 자르고 붙이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제가 레이어 1번입니다. 이 1번 레이어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한꺼번에 잘랐던 이런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레이어는 지금 현재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A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하면은 이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된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서 에디트에서 카피 머지드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붙여보죠. 컨트롤 V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금방 제가 선택한 그 영역들이 다 이쪽으로 날라왔죠. 자, 그럼 또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실행을 취소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하나가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제가 좀 전에 했듯이 카피 머지드가 아닌 그냥 카피를 한번 해보죠. 에디트에서 카피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화지에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선택했던 그 레이어 한 장만 날라왔죠. 전체가 날라온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카피하고 카피 머지드의 차이입니다. 네, 페이스트 인투입니다. 페이스트 인투도 참 재밌는 기능이죠. 네, 금방 카피 페이스트한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저기 조그마한 꽃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 꽃에다가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에서 컨트롤 A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꽃그림에다가 일단 선택 영역을 한번 지정해 보죠.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인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페이스트 인투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제가 좀 전에 이 그림을 카피를 한 그림이 이 꽃그림으로 이렇게 날라왔죠. 그리고 이 선택된 영역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필하고 스트로크입니다. 필은 채운다는 뜻이죠. 이 컵에 뭔가를 막 채우겠다, 가득 채우겠다. 그리고 페이스트는 이 컵에 뭐 예를 들어서 두께에 이렇게 효과를 주겠다, 이 두께에 컬러를 주겠다, 두께를 얼마만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제가 일단 포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색상을 다른 색깔로 한번 줘보죠. 일단 제가 파란 색깔로 한번 포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디트를 클릭하셔가지고 필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또 새로운 팝업창이 떴죠. 여기 보면은 포그라운드 컬러가 있고 그리고 블렌딩 모드가 있고 그리고 오페시티가 있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는 말 그대로 정경색 앞에 있는 정경색 컬러를 필로 입히겠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뒤에 있는 색, 백그라운드 컬러를 배경색으로 이필 화면을 채우겠다. 그리고 패턴으로 내가 선정한 패턴으로 이 화면을 채우겠다. 그리고 히스토리, 제가 금방 한 그러한 작업을 취소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블랙은 제가 선택한 그 영역을 검은색으로 채우겠다는 뜻이고, 50% 그레이는 회색으로, 50%의 회색으로 제가 이 바탕을 채우겠다. 그리고 화이트는 제가 선택한 선택 영역을 흰색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제가 포그라운드 컬러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그림 전체에 이 파란색이 다 입혀졌죠. 또다시 컨트롤 Z를 하고 제가 마술봉툴로 이 흰색 바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선택되지 않는 부분은 Shift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더 선택을 해주면은 선택이 되겠죠. 자, 제가 그다음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런 보라색 계열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OK를 하고 에디트에서 P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바탕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P를 선택을 하고 패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패턴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패턴 영역이 나타나죠. 직접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패턴을 한번 선택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제가 선택했던 이 백그라운드가 다 패턴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레이어 하나를 다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P를 한번 해보죠. 포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해볼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하고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가 있습니다. 이 블렌딩 모드에서 제가 오블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오블레이를 하고 그리고 오페시티 부분을 일단 한 8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러한 블렌딩 모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블렌딩 모드 이렇게 밑에 있는 이 레이어와 그리고 위에 제가 준그 컬러하고 합쳐져서 또 다른 재밌는 이런 컬러가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로크인데요. 스트로크는 테두리 두께를 준다 그랬죠. 네, 여기서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고 일단 필을 하면서 필에 보면은 제가 좀 전에 필을 할때 오블레이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블레이가 적용이 되겠죠. 제가 노말로 만들고 오페스틸도 기존의 그100% 그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더니만은 이 정경색 파란색이 이렇게 입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런 정경색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가 하얀색으로 입히도록 하죠. 하얀색 필을 입힐 때는 Alt 키를 누르고 Backspace 키를 누르면은 이런 필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이런 단축 키를 Alt 키와 Backspace 키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 제가 이런 사각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에디트에 가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죠. 스트로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런 또 팝업창이 나타났죠. 자, 여기 보면은 위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께죠. 이 테두리의 두께를 얼마 정도로 줄 것인가? 그리고 테두리의 컬러를 뭘줄 것인가? 그리고 테두리는 지금 디폴트는 센터인데요. 안으로 들어와서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와서 스트로크를 적용할 것인가? 밖으로 이 선에서 밖으로 적용할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렌딩 모드가 있고 오페스트가 있습니다. 네, 스트로크 부분에서 위드 부분을 제가 3픽셀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해보죠. 저는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죠. 붉은색으로 하고 그리고 센터를 클릭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컨트롤 D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없애주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제가 선택했던 그 부분만큼만 이렇게 라인으로 네모나게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보죠. 3픽셀은 좀 작았으니까 한 5픽셀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인사이드는 제가 선택했던 이 영역에서부터 안으로 5픽셀 정도의 라인이 그어지는 거죠. OK를 클릭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 라인에서 안쪽으로 5픽셀 정도 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하고 또한 가지 더, 다시 한번더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스트로크를 하고 아웃사이드를 해서 5픽셀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이 선택 영역에서 밖으로 5픽셀이 더 나온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에디트 첫 시간인데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단축키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십시오. 단축키는 특히 에디트 부분에 컨트롤 카피 V 뭐 이런 거는 아주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포토샵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뵙죠.